안녕하세요, 혜주입니다. 자, 오늘은 또 의제 히어로 시간 찾아왔습니다. 자, 지금 눈앞에 보시면은 엄청난 광경이 지금 펼쳐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바로 이 유령 상자를 무려 제가 4개를 모았어요. 아니 근데 이거 지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진짜 이거 안 나온다니까? 이 해적맵 같은 경우에는 해적 상자를 그냥 막 뿌려줬거든요, 솔직히. 그래서 새로운 캐릭터들을 비교적 모으기가 굉장히 쉬웠는데, 야 이거 근데 요번 업데이트는 제작사가 아주 크게 깨달아버렸어요. 이렇게 막 상자를 뿌려대면은 돈이 안 된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어요, 지금. 그래가지고 상자 출현 확률 자체를 거의 극악 수준으로 내려놨거든요? 아니 저 이거 진짜 유령 상자 모으는데 거의 아마 3시간 걸린 것 같아요. 아니 뭐 5판을 해야 겨우 한 개 나올까 말까 해요, 진짜. 해적 상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판당 하기시는 꼭 먹었는데 안 나와요. 자, 할로윈 캐릭터는 총 5개가 있습니다, 여러분. 반해식모 매니아 뭐 이렇게 있는데, 지금 제가 리퍼 같은 경우에는 현질을 해서 구매했습니다. 근데 이제 새로 나온 캐릭터들 기본적으로 다 6,000원이야. 겁나 비싸. 아니 뭐 이거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쓸데없이 너무 비싸요. 어찌됐든 지금 나머지 4개 캐릭터들은 구매를 안 한 상황입니다. 일부러 안 했어요. 왜냐? 저는 오늘 요 상자깡을 통해 모조리 다 뽑아버릴 거니까요. 제가 뽑기 운은 또 살아있거든요. 자, 어떤 시나리오냐. 자, 첫 번째 상자에서 바로 죽음의 신 나오고, 그 다음에 반헬싱, 그 다음에 매니아, 마지막으로 전염병 의사까지 빡 터트려가지고 총 24,000원 게이드. 이거 뭐 그냥 상자 한 개당 세 캐릭터 한 개씩 그냥 뽑아버리면 되는 거죠? 제가 행운의 휴지라는 걸 여러분들께 한번 제대로 보여드릴게요. 뭐 이제 첫 번째 상자 바로 한번 가봅시다. 바로 괜찮아요? 동요하지 마세요. 뭐 하나 정도는 안 나올 수 있죠. 에이 그래도 솔직히 한 개당 6,000원짜리인데 여러분들, 열자마자 바로 나오길 바라는 거 솔직히 날먹이죠, 날먹. 자, 그렇다면 두 번째 상자 바로 까보겠습니다. 나와라 신캐릭터 서환짱. 여러분들 보셨죠? 이게 나와버리네.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, 여러분? 저 행운의 휴지라고 했잖아요. 야 이거 제이슨 얻었네. 뭐 한 개 미스난 거? 또 가볍게 몸풀기라고 생각하고. 자, 세 번째 어떤 거 뽑아볼까요? 예. 어떤 거 마음에 드세요, 여러분? 뭐 종류 여러 개 있거든요? 뭐 반해신이랑 뭐 죽음의 신이랑 전염병. 뭐 마음에 드시는 거 골라보세요. 이번에는 이 죽음의 신 이거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저격픽 들어갈게요. 뭐 상자가 뭐 별거라고 이렇게 호들갑 떨면서 깔 필요도 없어요. 그냥 바로 까면 됩니다. 극악의 확률이요? 저 행운의 휴지입니다. 바로 해체. 자, 나와요. 아니 왜 심지어 중복이야 이거. 아니 괜찮아요.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뽑으면은 그래도 12,000원 이득입니다. 여러분들 12,000원 작은 돈도 아니고 말이죠. 서환 역시 저는 행운의 휴지였습니다. 똥휴지가 아니었어요. 와. 자자자자 여러분 빨리 모이세요. 자, 이제 상자깡 명단 오픈합니다. 아 여러분들 이렇게 막 밀고 들어오시면 안 돼요. 자, 차례차례 줄 서서 뽑아가세요. 예. 여러분 뭐 댓글로 원하신 투구들 있잖아요. 뭐 리퍼 뽑게 해주세요, 죽음의 신 뽑게 해주세요. 댓글 남겨놓으시면은 행운의 휴지의 가오가 있을 겁니다. 여러분들도 다 뽑으실 수 있어요. 게임 12,000원 게이득. 아 이거 상자깡 재밌네, 오랜만에 하니까 또. 역시 상자깡은 한 번에 까야 제맛이에요. 자, 그렇다면 새롭게 뽑은 투구 매니악으로 한번 유령매 들어가서 최고 기록 도전합니다. 오! 자, 랄랄랄랄라. 잠깐만, 근데 얘 살인마 컨셉이라 그런지 막 도끼 들고 있고 검 들고 있고 난리가 났네요. 오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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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
요걸로 최고 기록 찍으면은 잠깐만 이거 왜 이래? 아니 이거 화면 왜 이래요? 야! 아니 이걸로 최고 기록 찍어가지고 엠보싱 내 거 최고급 퓨즈로 인정 받아야 되는데. 아니야 이거 말고 우리 또 죽음의 신 새로 얻었으니까 요걸로 한번 가봅시다. 자!
갑시다. 달리는 거요. 헐렐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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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렐
보스들을 죽음으로 이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저 똥돼지가 아니에요 여러분. 이거 제가 천점 찍어가지고 여러분들께 꼭 똥돼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바바바박. 그렇지. 나이스. 124점. 일단 느낌 좋아요. 야, 단검도 괜찮네. 그래, 단검이 딜은 확실히 세기 때문에 이런 애들 처리하기는 상당히 수월합니다. 또 홀랄랄라 홀랄랄라 하하하. 아! 아, 여러분 아직 시작이에요. 예예. 아, 뭐 한 번 정도는 죽을 수 있잖아요, 그죠? 아직 뭐 게임이 끝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, 그냥 계속 갑니다. 뭐 동의하지 마세요. 할랄랄랄랄랄라. 곱게 떨어져. 그렇지. 여 죽음의 신 헬멧으로 모든 생명체를 다 죽음으로 보내드립니다. 허이 허이. 야, 단검 세다. 아니 이거 마지막 기회다. 마지막 기회다. 오진 않겠지? 사신이 아직 안 오는 거 보니까 괜찮네요. 375점. 썩 나쁘지 않은 점수예요, 이 정도면. 아니 기껏 지금 행운의 휴지가 됐는데 똥휴지가 될 순 없어. 하이 짜씨가 떨어져. 오케이, 420점. 여기다 왔습니다. 오호. 마지막 기회, 마지막 기회. 바로 달라붙었다. 이제 슬슬 사신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어, 왔다 왔다. 그가 왔다. 나와! 나와! 아! 괜찮아. 500점. 500점. 오늘 1000점 가지. 자. 자, 이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. 슬슬. 집중해라. 여기서 한번 멈추고 보내고, 여기서도 한번 멈추고 보내고, 보내버렸. 나와. 500점 나왔어요. 600점. 오케이. 나이스. 할 수 있다. 600점까지 왔어요. 1000점 넘으면은 됐어. 각이 왔어. 죽음의 신의 대상이 제 목숨이었네요.